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당신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기업에서 차량과 조리 방법을, 대학에서 판매 장소를 지원받아 시작된 캠퍼스 푸드트럭 사업. 우리 대학교 국제 캠퍼스에서는 9월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학생의 생활은 어떨까요? 오전 11시, 급하게 통화를 마치고 강의실로 향하는 푸드트럭 운영자 재민 씨의 모습이 분주해 보입니다. 수업에 집중하다가도 이내 급한 연락이라도 하는지 전화기를 들여다보는데요. 결국 다시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며 통화를 정리합니다. 수업이 끝난 1시, 못다한 통화를 이어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연세대학교 정문 앞이요? 거긴 정반대. 그러니까 저희는 후문 쪽에 있는데요, 차가. 저희는 정문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문 쪽에 있어요. 정문이 아니라. 아, 월요일 날 주문한 택배가 오늘 이제 도착했다고. 네, 그거 전화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맨날 오던 택배 기사가 있는데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인지 그 장소를 설명해 주냐고.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 BBQ 맞으세요? 네? BBQ 그 치파리. 네. 아니, 네. 주소를 제대로 알려줘야지. 기사 2동이야, 2동. 어? 기사 2동. 여기 바로 앞인데. 네. 한 바퀴 돌았잖아요, 지금 몇 바퀴를.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매일 오는 택배 기사분인 줄 알고. 우여곡절 끝에 받은 택배를 가지고 재료 정리를 시작합니다. 다른 알바들도 해봤는데 약간 주인의식 같은 걸 갖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팔고 싶은 거 팔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기획하고 이런 거를 좀 힘들긴 하지만 또 하면은 또 대학 생활에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끝났네. 이런 발전 물품이 다 도착을 안 했어요.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뭐지? 이제 그것도 전화가 없네요. 아예 지금 까먹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원래 준다고 했거든요.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산 넘어 산을 만난 재민 씨. 오늘 장사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송준석 씨를 만나볼까 합니다. 총학생회실에서 아침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준석 씨 아침부터 나와 계시네요. 아, 그쵸. 밤 새셨어요 어제? 아니요,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뭐 하세요 오늘은? 오늘 신촌에서 부수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총장 후보 정책 요구안 투표가 거의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 좀 투표 독려를 좀 하려고 부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잘 들어왔어요? 아 그럼요. 저 막차 다시 타가지고. 아 그래요? 학강 가는 길에 인사하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곧 또 봐요. 네. 지금 이제 부스에서 발언을 계속하고 해야 돼서 좀 발언문을 일단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그냥 발언문 읽으면서 여기서 발언할 수 있게. 총학생회 집행위원들의 삶의 공간이 되는 총학생회실을 살펴보면 학생사회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다하는 준석 씨의 시간들까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챙기시는 거예요? 그 체크메이트 실천단 후드요. 아, 오늘 같이 발언하시나요? 네, 백양로에서 하려고요. 성장 후보 인수투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조석 씨.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스... 안녕하세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 휴학하는 시간에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학교랑 어떻게 좀 이야기들을 좀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해낼 수 있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들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고민도 하고 실제로 이제 뛰는 저희 집행위원들이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결정된 일들은 좀 실무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보통 제가 재학했을 때보다도 더 바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초학생회장 자체가 좀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휴학을 안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다음은 바로 국제 캠퍼스의 든든한 지킴이 권석인 주임님입니다. 주임님은 학생들이 모두 잠든 이른 아침부터 일기 숙사에 이곳저곳을 순찰하는 것으로 근무를 시작하셨는데요. 경비 아저씨들은 매일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각 층마다 다 순찰 돌고 입출입자 단속하고 또 민원 처리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걸 하고 안 되는 거 이제는 그 각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민원 처리하고. 업무 시간에는 저기 그 저 간호사실에서 비상약품 지급하지만 거기 퇴근 한다던가 공휴일에는 여기서 그것도 지급한다 말이야. 카트 빌려가면 카트도 다 여기서 다 주고 받고 다 해야지. 또 이 뚫어뽕 이것도 또 줬다 받았다 다 해야지. 오전 9시 반 계속되는 학생들의 민원과 입출입자 관리로 주임님은 아침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총장님 오셨습니다. 아. 주임님이 일을 하면서 힘드실 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막 학생들이 그냥 자기도 수업 가야 된다고 어떤 거 순서라든가 절차가 있는데 그냥 바쁘다고 막 지축만 하고 막 그럴 때는 아이스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걸 뭐 적을 거 적고 그러고서 순서대로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몰릴 때는 자기는 자기 그냥 바쁘다고 막 수업 가야 된다고 막 재촉하고 그럴 때가 이제 힘든 거야 진짜로. 막 홍합 때도 많지 그냥. 뭐 그냥 그 의료에 그 지나가면서 아침에 뭐 힘드시죠? 뭐 야간 같은 때 뭐 힘드시죠? 뭐 할 때도 있고 뭐 인사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줄 때라든가 뭐 이런 때는 뭐 고맙고 아주 좋지. 안녕하십니까? 카드 지갑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작은 웃음과 인사 하나에도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경비 아저씨들.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주임님의 오전도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한 중국인 유학생 정준영 씨를 만나보려 합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구경하는 광화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에 대해 역사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제가 한국에 대해 자부심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준영 씨는 아침부터 광화문에 왔는데요. 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 친구 중에 한국 친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 이미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한국에 유학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이곳저곳 사진을 찍으며 신나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공절 같은 게 되게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시련 있을 때마다 돌아다녀서 잤어요. 인사동에 온 준영 씨. 여기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선물 같은 게 사러 왔어요. 이런 한국의 전통 색이나 문양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집에서 놓고 장식용으로 하는 거. 선물로 친구들한테 주는 게 더 한국적인 거. 제가 전통 문화에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한국에 있는 유명 관광지. 예를 들면 광화문 경복궁 아니면 남대문 동대문시장 같은 곳에 자주 구경을 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같은 시간을 다르게 살아가는 유명의 이야기.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요?